안동고 축구선수 2명이 프로축구로 직행합니다. K리그에 자유계약제가 도입되면서 대학 대신 프로행을 선택한 건데 백지훈, 김진규 이후 안동고 축구가 다시 중흥기를 맞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변 축구장에서 안동고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빡빡머리,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대표되는 안동고에 최근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3학년 김시우 선수가 프로축구 광주FC, 정승원 선수는 대구FC 입단이 확정된 겁니다. 일단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터치하고 드리블만 좀 더 개선한다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가 고교 선수들이 곧바로 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유계약제를 확대하면서 문호를 개방한 덕분입니다. 또 23세 이하 선수를 의무적으로 출전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되면서 프로로 직행하는 어린 선수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지훈, 김진규의 계보를 잇는 유망주 탄생을 계기로 안동구는 축구 명문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원팀 선수를 또 이제 프로에 가서 좋은 기량을 발휘도 할 수도 있고 또 대표 선수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 안동구의 제2의 중흥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안동고 출신의 미드필더 여봉훈 선수도 최근 포르투갈 2부 리그 비센테에 입단하고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는 좌담회가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에선 김병일 도산서원 수련원 이사장과 윤중현 전 기재부 장관, 김경식 경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대입 자격고사제 도입 등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연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광주와 서울에서도 좌담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